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늘궁이 시원하죠? 네! 하늘궁에 온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라! 하늘궁이 7년 만에 내가 저 바위 있는데 약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위가 빵 떨어졌어. 땅 속에 있는 바위가 아니야. 바깥에 있는 바위잖아. 근데 그게 통바위야. 땅 속에 붙어 있는 바위야. 그 땅의 바위가 어떻게 위에까지 치솟았어. 안반이. 그게 그냥 이렇게 바위가 아니라 안반이야. 안반에서 구멍이 뚫려서 그게 한 1000m에서 올라오는 물이야. 물을 소환되면 손이 얼른해져. 손이 아려. 얼마나 물이 차다고. 그러니까 바위 속으로 해서 그냥 한 1000m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웬 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지? 네. 어, 근데 내가 그걸, 내가, 어, 물을 약수터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거기. 이거 나오죠? 우리가 하는 중에 길조야, 길조. 저 물은 어디에 가도 저런 물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뭐 땅속에서 광천소가 나온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바위가 이런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땅속에 바위가 안반석이 이렇게 땅 위에까지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구멍으로 물이 올라온 거야. 만약에 건수 바깥에 물은 바위 속으로 못 들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지도 않아. 근데 이거는 저 땅속에 깊은 데서부터 미니까 바위가 갈라지, 바위가 구멍이 뚫려서 온 거지 바위가 갈라지지도 않았어. 생바위에서 밑에서 안반석 올라. 근데 내가 물 먹으니까 얼마나 몸이 기분이 좋은지 개운한지. 그리고 다 우리 서태가 붙잖아 하니까 광천 불로수, 하늘궁 광천 불로수가 나왔어요. 하늘궁 오는 사람은 통을 뭐 10개를 가져오든 100개를 가져오든 다 받아가고, 물은 잠그는 일이 없어. 계속 쏟아지니까, 그거는 우리 밤에 자는 동안에도 나가니까 노다지 받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이 시간에도 나가고 있지. 누가 안 받아보고 뭐 물은 계속 나와. 어디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냐? 그건 그야말로 백공에서 주는 거야. 이 팔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도 장흥의 물을 먹었어. 그거는 이 광천소가 아닙니다. 장흥 골짜기 물을 먹었다고 미군이. 미팔군 사령부가 여기 물을 가져갔잖아. 다른 물은 안 먹어. 왜? 다른 데서는 논밭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주니까 그 물은 안 먹는 거예요. 알겠죠? 네. 충청도에 그 물이 좋은 물이 있어. 방천 충청도에 가면 물이 좋은 물이 있는데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물 먹으면 농약 먹는 거야. 그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은 어디 물도 안 먹고요. 장흥에 산속에서 나오는 물만 먹는 거야. 이 주변은 서울이 되니까 농사 짓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개가 겹쳐가 여기는 논이 없거든. 밭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 물을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저 땅 밑에 1km나 되는 데서 올라오는 물, 생바위를 뚫고 올라오는 물.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눈으로 봐도 광천수 맞잖아. 네. 아니, 생바위에서 나오니까. 주변은 전부 바위야. 근데 이게 그냥 바위 같다나 바위가 아니라 땅에서 붙어있는 안반이야. 안반에서 구멍이 뚫어져서 수도꼭지처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죠? 네. 그 이게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재밌죠? 네. 갑자기 나오는데 그 옆에 정각도 짓고 잔디밭도 만들고 거기를 공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목원이에요. 네. 우리 수목원 자리를 내가 잘 택했어요. 네. 수목원 자리에 입구에 벌써 공원이 잔디공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놀고 그 이제 정각도 지어줄 거야. 그러면 그 약수터가 멋있는 약수터인데, 네. 그죠? 네. 그러면 좀 있으면 경기도 사람들은 그걸로 다 몰려올 거야. 아마. 소문이 빨라요 이게. 아니 눈을 보니까 광천수가 맞잖아. 어머 누가 어디로 하나 판대가 있나 뭐하는 그래 안 그래. 땅에서 튀어나와 있는 바위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로 누가 무슨 그걸 만들 수가 있나. 그죠? 지금 여러분이 광천수 이야기하는 거는 땅속에 깊이 파면 그걸 광천수라고 그래 사람들은. 맞아 맞아. 그건 광천수도 아니야. 건수지 건수. 이거는 바위 속에서 1km 이상 올라오는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말이야. 여름인데도 물을 손에 받으면 손이 시려. 손이 애려 애려. 한번 가서 잡숴봐요. 네. 먹어본 사람 손 들어와. 어, 벌써 잡아버린다. 동작 빠르다. 저 우리 연세대학교 여사님 잡숴봤어요? 먹어봤죠? 잡숴봤어요? 잡사 보셨어? 아직 안 먹어봤어요? 오늘 먹으려고요. 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직 안 먹을 거예요. 오늘 백공소 온섭 갔다 한번 잡사 봐. 아이고 나는 그거 이틀째 먹네. 어제는 이제는 저 호텔에 그 물 받아놓은 거 지하수 그거 안 먹고 그거 가서 받아와서 먹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섯 동안을 물을 가만히 놔둬서 실험을 해봤어. 먼지 하나가 없어요. 가라앉는 게 먼지 하는 게도 없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데서 올라온 물이야. 이리 와봐. 젊은. 전 국민들한테 보여줘. 하늘궁에 오는. 하늘궁에 오는. 하늘궁 수목원에서 나오는. 하늘궁 수목원에서 나오는. 하늘궁 광천. 안반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냥 하늘궁 안반 광천.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 하늘궁 안반 이제 알겠죠? 네.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 이래 되고 하늘궁 광천 불로수. 네네. 하늘궁 광천 불로수. 그러면 쉽잖아. 하늘궁 광천 불로수야. 네. 하늘궁 안반 불로수 해도 되는데 광천이 좋지? 천사님. 천사님. 하늘궁 광천 불로수 이름이 좋습니까? 하늘궁 광천 불로수 이름이 좋습니까? 아 좋다네요. 선생님 선생님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 이름이 좋습니까? 하늘궁 안반 광천 불로수 이름이 좋습니까? 이것도 좋대. 두 개 다 좋은 거야. 하나는 줄인 거고. 에? 천사님. 천사님. 이 물이. 이 물이. 바위 속에서. 바위 속에서. 1km 이상 올라오는 겁니까? 1km 이상 올라오는 겁니까? 어 1km 이상 올라오는 거야. 그럼. 1.1km 이상 올라오는 물입니까? 1.1km 이상 올라오는 물입니까? 오, 그것도 맞다. 그러면 1.5km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1.5km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어머, 그것도 맞잖아. 2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2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어, 2km. 그럼 2.5km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2.5km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어머, 이게 안반 아주 깊은 데서.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2.5km. 3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3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3.5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3.5km에서 올라오는 물입니까? 3km에서 올라오는 물이야. 땅속. 그러니까 물이 여름인데도 그냥 영상 30도인데도 물이 그냥 손이 시려. 되게 그러죠? 이게 바위 온도야. 땅속에 바위를 뚫고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잠글 필요도 없어. 계속 나오니까. 대단히 좋지? 네. 어. 그거 못 먹는, 그거 이제 앞으로 많이 먹으러 오게 생겼네. 명수가 될 것 같아. 어? 물 펴줘야 되겠어요. 물 펴. 밤에 조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밤에 이제 불 켜놔요. 그 공사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내일부터 잔디를 깔아. 그 주변에. 그리고 이제 정각을 만들어놔. 그 앉아서
물통 놓고 앉아서 쉬게. 응? 그러면 그 이제 잔디밭을 배만다면 물통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올 거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놀고 해야 돼. 물 떠는데 시간이 오래 걸 거야 아마. 네, 맞습니다. 많이 오면은. 예. 기다려야 되니까. 그지? 예. 지금은 그냥 가면 바로 떠. 그지? 미리 떠놓겠습니다. 어. 이제 하늘궁이 바위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 소문나게 생겼다. 예. 내가 그걸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이틀 먹어봤잖아. 네. 굳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물러와라 뚝딱. 얼마나 좋아. 기적이죠? 네. 저기 큰 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안반수 나오기를 아무리 기대해도 안 나와. 1억씩 들여서 지하수를 팠는데도 물이 건수가 나와. 건수 맛도 없는 거. 가서 검사하면 수질이 안 좋아. 이거는 어떤 물이요? 완전 그야말로 이거는 안반 약수 생수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님. 천사님. 하늘궁 안반 불로수가. 하늘궁 안반 불로수가. 인체에. 인체에. 엄청나게 좋습니까? 엄청나게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 이건 이제 불로요하고 불로수가 쌍백을 이루는구만. 네. 그래 갈 때 한 개씩 떠가지고 그걸 차 안에서 먹고 집에 가서 먹고 통을 여서 좀 저 앞으로 팔아야 되겠다. 물통을 팔아야 되겠다. 물이 아까워요. 아, 계속 흘러나오는데 내가 보고 있으나 아까워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흘러서 내려가 버려. 그럼 누가 와서 좀 받아가면 덜 아깝지.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물통을 갖다 우리가 여기다 갖다 팔면 네. 물통 사요. 그럼 물통 얼마 하겠어?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물 떠갖고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통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 물통을. 아니, 아니. 파는 거. 그래, 물통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팔면 안 돼. 하늘궁 여기서 해야지. 무슨 사람, 무슨 말이야, 그게? 여기 오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도 그런 사람이 물통을 여자, 해가 여서 해야지. 정신을. 우리 사진 붙어야 되고. 알았어. 다른 사람이 제공하면 안 돼? 네. 그래. 알겠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요. 야, 3km 지하 3km에서 올라오는 물이야. 대단하죠? 아, 저 자네 이리 와. 천사님. 천사님. 지금 하늘궁 안반 불로수가. 지금 하늘궁 안반 불로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입니까? 제일 좋은 물. 맞잖아요. 네. 하늘궁 안반 불로수, 안반 불로수 말고 또 광천 불로수. 광천 불로수보다. 하늘궁 광천 불로수보다 이 세계에서 더 좋은 불로수가 있습니까? 더 좋은 불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그러죠. 네, 없습니다. 최고 좋은 불로수야. 알았죠? 네. 아, 이거 하늘궁에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좋은 선물이죠. 네. 지팡이 가지고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여기서 약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이 남아. 아브라 누가 그 친구는 모세는 지팡이로 때렸잖아. 그게 불충하다는 소리를 두 번 때려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나는 아니 여쯤에서 약수 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이 팡팡 쏟아져. 그 얼마나 귀합니까. 재밌죠? 네. 그리고 약수터가 거기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원한 대로 그 자리에 그 나무 큰 거 있죠? 그 밑이야. 그늘이 왔다. 멋있어요. 잔디가 내려온대. 잔디 다 깔아놓으면 그거 아주 멋있는 공원이야. 알았죠? 네. 자, 오늘 뭐 질문 있나? 아,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사는데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대한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간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궁금하고 무계획이 오히려 계획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소경박, 단소경박, 단소경박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이 단소경박은 이게 짧을 단자야. 그지? 요거는 작다는 거잖아. 요거는 가볍다는 거야. 가벼울 경. 그래, 안 그래? 가벼울 경이 아주 가볍다. 그지? 요거는 이제, 백박자는 이게 열벌박자야. 단소경박. 요렇게 인간은 요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고 작고 가볍고 얇은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인생을 가볍게 사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단소경박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단소경박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욕, 지족. 알겠죠? 네. 작은 거에 만족한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소욕, 지족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뭘 원하냐? 다다. 다다 익선을 원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뭐든지 많은 걸 좋아하는 거야. 다다 익선. 알았지? 네. 다다 익선은 인간들의 욕망이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소욕지족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길로 간 사람과 이 길로 간 사람이 누가 성공했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야. 네. 과연 다다 익선을 꿈을 꾸고 뛰어나간 사람과 소욕지족을 알고 인생이 별거 아니다. 그냥 뭐 나중에 갈 때 맨손으로 간다. 그냥 인심이나 쓰고 뭐 그냥 적당히 사는 거. 이 사람은 눈을 부라리고 막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적당히 사는 거야. 어느 게 더 좋노? 적당히 사는 거야. 말은 이게 좋다 그러고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이상이고 이거는 현실이야. 이거 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렇지? 네.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근데 단소 경박한 인생을 사는 게 좋다는 거야. 가나하면 짧고 작고 가볍고 얇은 거.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무슨지 알지? 네. 이렇게 이랬는데 여기에 무거우면은 이 무거울 중자가 있으면 무겁잖아. 네. 종업원이 많다. 무겁지 책임이. 예. 이거는 무거운 것만 겹치는 걸 본인들은 원해. 그러나 실제는 단소경박이 가장 훌륭한 거야. 인간의 마음은. 알았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를 살다가 나중에는 월세 줄 때마다 월세 주는 날이 너무 빨리 와. 그래 안 그래요? 네. 월세를 사는데 월세 주는 날이 너무 빨리 오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전세를 얻어야지. 그것도 전세를 얻으니까, 아이, 내 집이 있어야지. 또, 이거는 2년 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집을 마련해. 맞죠? 네. 그 집을 마련해. 아, 이게 또 좁아. 애들 하니까. 또, 서른 새벽대로 집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자꾸 인간의 욕심이 일로 가다가 빚을 지는 거야. 은행을, 집을 13평에서 33평으로 늘렸네. 애들 때문에. 이게 화근이야. 막 대출 이자가 나와. 여기서 중산층이 브레이크가 걸려. 알았지? 네. 50평짜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주지를 않는 사람이 있고 다다 익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소욕지족으로 가는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사람들이 99%야. 맞아 맞아. 소욕지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팔자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집을 살려도.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인간은 집을 바꿔가는 게 인생이야. 이것만큼 무상한 게 없어. 이 가치가 없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같이 있는 건 뭐가 같이 있지? 하늘궁에 와서 신인을 만나고 돌아갈 곳을 100% 마련해 놓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아는데 다다익선을 요구해. 알았죠? 네. 소욕지적으로 알면서 다다익선을 요구해. 그러니까 또 욕하고 똑같아. 도를 닦으러 절에 갔는데 그러면 이게 도인이야. 그죠? 도인이 되는 것보다는 뭘 원해요? 가만히 보면 뭘 원하기도 도자는 붙어 있어. 뭘 더 좋아하냐면 도수를 더 좋아하는 거야. 아 거짓말 아니야? 네. 도인은 맥다운이 없대. 이거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도를 가지고 기술을 부려. 도술. 도술을 더 흥미진진해. 어 그래 안 그래? 어 스님이 앉아가지고 쑥 이러니까 갑자기 뭐가 바뀐다. 어 그러면 그 도술이 재밌잖아. 그러니까 도는 관심이 없는 거. 도술에 가서 이 술이 이거는 도고 이거는 경제야. 이건 돈이란 말이야. 술을 부려야 돈이 나오잖아. 요거는 뭐야? 정신적인 거야. 정신과 물질이야. 술은 재주란 말이야. 재주를 부려야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돈과 진리 사이에서 인간은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 요거다가 인애를 술로 바꿔버려. 사람이 안 되더라도 재주가 많고 기술이 많아야 먹고 산다는데 뭐 할 말이 있나?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술에 미쳐버리죠. 술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네. 기술도 있지만은 기술도 이렇게 있지만은 도술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심지어 마술도 있어요. 마술도. 응? 마술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만 부리 기술만 부리가 도술 부리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값 올라가기 바래고 뭐 코인 올라가는 거 봐. 이게 도술 부리는 사람들이야. 그죠? 네. 어, 그냥 마술 부리는 자. 마술도 있어. 또 무슨 술이 있노? 예술도 있지. 네. 그러나 예술도 술은 술이야. 예술은 예능이 돼야 되는데 이 예능이 술로 바뀌어. 돈벌이야. 노래 잘하는 놈은 돈 벌러 다녀. 그래 안 그래? 기술이야. 노래 기술. 그러니까 예술이 돼야 되는데 순수한 예술이 아니야. 아 예능이 아니야. 예술이 돼. 그지? 예인이 돼야 돼. 예인 도인처럼 예인이 돼야 되는데 예인이 아니라 예술인이 돼버려. 그걸 먹고 살아. 돈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술자가 붙어버려. 그래야 뭐가 돼? 법술. 변호사들, 판사들. 그래 안 그래? 네. 법술에 걸려들어. 나도 법술에 걸려있어. 그래 안 그래? 이 뭐 전부 술자, 술 가진 사람한테 붙들려 다니고. 신인도 술에 걸리는데 뭐 안 걸린 사람이 있겠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 한 말이 상당한 훌륭한 질문이야. 알았죠? 네. 아까 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도술과 법술을 도인과 도술의 차이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중도를 지키면서 성공할 수가 있어. 너무 술에만 빠지면 인생 망치는 거야. 도도 생각해야 돼. 알았지? 네. 우리는 도를 버리버린 지가 오래야. 너무 술로 나가는 거야. 맞지? 네. 너무 술로 나가다가 환경을 다 망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나는 여기 와서 하니까 술로만 있는 게 아니야. 네. 이 자연 환경을 그대로 지키잖아. 네. 그러니까 도도 지키고 있지. 네. 신인은 그런 일을 하고 세상을 도로서 바꿔주려고 하지. 네. 근데 술만 가지고 있는 저 도시가 무서운 거예요. 맞지? 네. 그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알았죠? 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뭐지?
진정한 성공.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해서 단속행박이야. 알았지? 네. 뭐든지 자기를 줄여야 돼. 자아를 줄여야 된다. 자아를, 자기 아를 결국 무아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쉽잖아.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백봉 준비하고 축복받고 이러면 되게 행복한 거야. 알았지? 네. 인간은 도의 경지에 깊이 매해 있을 수 없어. 그걸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 알았지? 네. 내가 왔을 때 나를 만나야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인도자가 와야 돼. 인도자 왔지? 네. 천국 인도자가 도착해 있다 이 말이야. 네. 알겠죠? 인도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 젊은이 말마다나 전부 술에 미쳐가지고 술자가 기술 술자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평생 헤매다가 나를 만난 자는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복을 제가 하늘 공원 오게 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예사로 안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근데 길에 가서 사람 보면 예사로 봐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참 불쌍하네. 여기 애 말마따나 뭘 쏘느라고 저렇게 바쁘게 쫓아다니나 이러지. 네. 바빠도 내 만나기 위해서 돈 벌려고 바쁘면 괜찮아.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천국 가려고 돈 버는 거 좋아. 근데 무슨 자리에 온 명예를 얻었다 뭐 얻어봐야 나중에 골백만 남아. 전신에 당뇨병 아니면 심장병 뭐 다 병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 얻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병만 얻었네. 네. 돈은 누가 가져와서 자식들 다 먹이고 공식 다 가져가고 아버지한테 남겨놓은 건 병만 남겨놔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죠? 네.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아 이제 좀 실만하다 그러면 자식들은 다 컸고 병원으로 출퇴근하다가 요양원 가면 끝이야. 그거 되겠어요? 됩니다. 되겠습니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다 조금 살만하고 이제 집을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 사고 애들 장가 보내고 살만하면 병원에서 오래. 가보니까 벌써 몸이 저승으로 가려고 안내하고 있어. 그게 인생입니다. 네. 자, 허리 펴세요. 네. 허리 굽히고 있어 저기 그 가운데 대천사 허리 펴. 쭉 펴. 허리 쭉 펴.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돼. 하늘 공에 자주 오고 내하고 안면을 익히고 레벨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걸 모르는 거야. 알았죠? 네. 이 천리나 되는 저 강주에서 온 저 항원에는 항원 빛이 윤이 나나? 황년. 황원이 아름답죠? 네. 저분 이름이 황금, 황. 윤이 나는 황금, 금덩어리. 알았죠? 그래서 황년이야, 황년 대천사. 황년. 알았죠? 네. 저 황년 대천사가 천리 왔잖아. 천리도 마당 오죠? 네. 부산서도 많이 오지만 광주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알았죠? 네. 고흥에서도 왔습니다. 어디? 고흥. 고흥에서도 왔잖아. 그죠? 네. 부산 태종대. 저 태종대에서 왔잖아. 호주에서도 왔습니다.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시드니에서 온 사람 어디 있노? 저기 있어요. 아, 여기 시드니에서 왔다. 이렇게 멀리서 왔죠? 네. 이렇게 하늘궁에 왔던 사람은 여러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알겠죠? 네. 젊은 사람들은 소욕지적을 모르고 방방 뛰다가 다다익선만 눈에 보이고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알게 돼. 아, 이 다다익선이 내 몸에 병을 많이 가져왔구나. 가져온 건 쓸데없이 다다익선에 미쳐가지고 뛰어다니다가 인생이 요모냥 됐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소욕지죠. 밥을 줘. 부인이 밥을 줬는데 반찬이 없어. 그러면 부인이 반찬 만든다고 시간 걸리면 여보 반찬 그만하고 들어와. 그저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돼. 우리 몸은 적게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뭐 그렇게
그 매연을 마셔가면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 그냥 뭐 적게 먹고 편안하게 살자. 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밥상을 보고 발로 차고 이게 반찬 이게 뭐냐?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소욕지죠. 마누라를 좀 팽개해줘. 내가 반찬 좀 그만 만들고 와라. 그냥 같이 먹자. 찌개 하나만 있어도 된다. 뭘 그렇게 만들어서 하노? 이게 좋은 행복한 인생이야. 알았죠? 네. 내가 예수로 있을 때 내가 누구 집에 갔죠? 누구 집에 갔죠? 마리아 집에 갔죠? 나사로 집에 갔죠? 네. 죽었다 죽었다고 난리를 해서 가니까 진짜 죽었잖아. 네. 죽었는데 집에 가서 밥을 그 집에 가서 내 제자들 11명 데리고 밥을 먹는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반찬을 막으면서 내한테 소리를 막 질러. 뭐라고 질러요?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 저러는 말이야. 예수님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얼마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나는 반찬 안 먹어서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좀 일로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일 좀 도와달라고. 일 좀 도와달라고. 아 쟤는 예수님 몸에 붙어가지고 있고 나는 맨날 어? 12명 밥상 차리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만드는 반찬은 금방 없어지는 거야. 먹고 나면. 근데 내 이야기 듣겠다고 앉아있는 마리아한테 주는 반찬은 영원히 안 없어지는 반찬이야. 누구 그거? 내 대접한다고 너무 그 반찬 만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 그냥 들어와. 니도 영혼이 마르지 않는 반찬을 먹어. 뭐 그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들어와라. 이랬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해. 어? 그냥 내 옆에 앉아가지고 턱쪽을 들고 요런 데만 쳐. 재밌죠? 네. 어, 그런 풍경이 한번 생각해봐. 그 반찬 만드라고 예수님 왔다고 뭘 그렇게 대죠? 간장 하나만 가져와, 간장 하나만. 옛날에 간장에 비벼 먹었죠? 네. 간장에도 비벼 먹었어. 어. 그 여자를 팽개해줘야 돼. 그 반찬 없다고 투정되면 그 여자가 고생하잖아, 너무. 알았죠? 네. 우리가 단순하게 먹어야 당뇨가 안 걸려. 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집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번성했어. 부잣집은 반찬이 많아서 망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온 분들 레벨 5 올라가라! 오늘 강의 재밌죠? 네! 나는 강의가 아닌 것 같으면서 은근히 재밌어요. 오늘 예물 올린 분들 레벨 5 올라가라! 레벨 5 올라가라. 오늘 정년 가입한 분 레벨 15 올라가라. 오늘 정년 소개한 사람 레벨 15 올라가라. 오늘 정년 비정해간 분 레벨 15 올라가라. 오늘 축복 백금행패 건축한 분 레벨 15 올라가라. 오늘 무료 음식 후원한 분 레벨 5 올라가라. 밭에 앉아서 잡초 뽑은 분 레벨 5 올라가라. 오늘 하나분 꽃바구니 올린 분 레벨 5 올라가라. 나는 밥 두 그릇 먹어야 되거든.